목포 하면 생각나는 것? 식상해. 올드해. 우리가 몰랐던 목포를 대표하는 것. 그건 바로 김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고 오르는 맛있는 김. 전국 김의 약 76%가 전라남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김 맛있는 건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일본, 태국, 중국, 러시아에까지 수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목포는 마른 김 수출 전국 1위, 조미김 수출 전국 3위. 그야말로 김 주요 생산지 전남에서도 탑 오브 더 탑! 명실상부한 김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른 김 수출 전국 1위에 빛나는 목포. 그렇다면 목포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김의 집산지 목포시에 김산업이 집중된 지역을 조성합니다. 김을 위한, 김에 의한 산업 기반, 김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 마른 김 거래소 개장. 마른 김 품질 관리와 해외 거래에 장이 될 마른 김 거래소가 국내 최초로 목포에 개장될 예정입니다. 마른 김의 편리한 유통과 투명한 거래는 이제 목포가 책임집니다. 셋, 김 박람회 개최. 김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 김 박람회가 목포에서 열리게 됩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김 박람회 언제 하나요?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김에 대해 묻거든 고개를 들어 목포를 보게 하라. 목포시는 김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연구개발이 모두 이뤄지는 김산업 특화 도시입니다. 마른 김 수출 전국 1위, 조미김 수출 전국 3위. 목포에서 김산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김의 도시 목포 꼭 기억해 주쇼잉.